방금 팬싸 끝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상하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예원에 왔어요. 진짜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오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 너무 신나요 지금. 너무 아름다워요. 빌딩이 너무 예뻐요. 상하이 길거리는 진짜 처음 와보는데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재밌는 볼거리도 많아 보이는데 한번 다 같이 출발해볼까요? 좋아요! 출발해 볼까요? 좋아요. 출발해 볼까요? 출발해 볼까요? 출발해 볼까요? 출발해 볼까요? 출발해 볼까요? 예원 예원 예원. 네 근데 여러분 진짜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예쁘다. 상하이 와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죠. 너 처음이지? 나는 근데 사실 중학교 때 한번 왔었거든? 중1 때? 놀러 왔었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여기도 한번 와봤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뭐야? 오래됐어. 그러면은 유나가 리드해주면 되겠다. 제가요? 응, 난 처음이니까 너가 투어 시켜주면 되겠는데? 네. 자 오늘 밀려는 저 함께 할 겁니다. 맞아 귀신이 내 길거리 파트너. 나 이런 거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아 부러운 마음도. 우와 사진 찍어야겠다. 여기 위에 뭐야? 해파리. 와 해파리랑 와. 와 여기가 딱 길거리 음식이다. 와 여기 약간 휴게소처럼 길거리 음식 판다. 탕후루다 탕후루다. 그거 기억나? 우리 예전에 고속버스 터미널 가기 전에 건대쪽 가가지고 연습생 때 탕후루 사 먹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나 그때 약간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탕후루가? 어. 그때가 탕후루가 유행하기 전 아니었나? 아니야 근데 이게 탕후루가 유행하다가 시들었다가 갑자기 다시 펑 유행해가지고 맞아요 그 딱 처음에 처음 유행했을 때 그때였어요. 막 엄청 생겼을 때 파파이어 포도 막 생기고 그랬을 때 그때 먹었었습니다. 방금 내가 이게 사촌인가? 사파이어 포도? 어 그렇고 나 조금 이제 감을 좀 잡은 듯이 점점 갈수록 가고 있는 거. 야 뭐야 저거 너무 신기하다. 저기 2024년이라고 쓰여 있어. 그렇네. 신년 코엘라 사버리지마. 신년 코엘라.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갈 곳은 구곡교라는 다리인데요. 아홉 번 꺾였다 그래서 구곡교래요. 그럼 한번 건너볼게요. 지우 닮았다 지우. 저 찍어줘. 네. 회원이가 지금 저 닮았다고 지금. 오회원 갓 자고 일어났을 때 부은 모습.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라이팅 되게 좋다 여기. 미스 벌려봐, 미스 벌려봐. 아, 나 눈 못뜨겠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됐다. 오케이. 여러분, 건넜어요. 이렇게 공급표를 다 먹었습니다. 약간 진짜 관광 느낌이에요, 지금. 맞아요. 약간 샹하이 여행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놀이공원 분위기도 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놀이기구 없는데 놀이공원. 응.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거의 이거 이렇게 보고 있어. 이러고 다녀야 돼. 근데 뭔가 음식 진짜 많이 판다. 와 맛있는 냄새다. 맛있는 냄새 나요. 맛있는 냄새 나요. 아, 에그타르트 있다. 에그타르트. 아 그거다. 누가 크래커. 아 되게 유명하지 않나? 맞네. 누가 크래커 이런 것도 판다. 누가 크랬어. 중국까지 와서 이래야겠어? 아 그 초록 색깔 뭔지 궁금해. 타로 호구만해. 와 진짜 좋아하겠다 기준이가. 진짜 귀진이 취향. 타로 거구만 내 거. 말랑말랑말랑. 언니는 쫀득해 보여요. 말랑말랑. 난 애들 사 먹으면 한 입만 해야지. 나도 한 입만 시전해야겠다. 말랑말랑말랑말랑. 우. 아 근데 진짜 엄청 말랑말랑하게 생기고 아기 궁뎅이처럼 생겼어요. 진짜 뭔지 궁금하게 생겼어. 어떤 맛으로 샀어? 타로 고구마. 우와 너가 딱 좋아하니까 완전 내 거야. 완전 귀진이가 타로 고구마 맛을 샀대요. 귀진이가 좋아하는 거 좋아. 맞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받았다. 우와 짠. 우와 귀여워. 엄청 따끈따끈.
말랑말랑해요. 따끈따끈해요?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해.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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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 타로 마시나? 우와 쫀득쫀득해. 쫀득하고 근데 약간 고구마 맛보다는 찹쌀 맛이랑 찹쌀 맛있네요. 한입 하고 싶어. Sorry. 혜원이 혜원이. 우와 맛있어요? 그냥 단 앙금 떡 맛. 맞아요. 괜찮은데요? 예. 오케이. 다음 오케이. 첫 번째 다음 길거리 음식 성공. 넥스트. 나의 짝꿍 유나가 없어졌다. 여기 있어. 이렇게 엔서분들이랑 길거리 데이트 해보고 싶다. 대박. 저는 토마토탕으로 하나 먹을래요. 저는 딸기탕으로요. 왜 그게 말하지? 탕으로. 탕탕탕 탕. 우.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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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탕. 아. 유후. 애교 주세요. 아 뭐야.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하니까. 맛있게 드신다. 나도 먹을래. 한 입만요. 살짝 또 바삭한 느낌이고 살짝 설탕이 좀 더 두꺼워요? 아니 얇은 것 같고요. 그리고 딸기 자체가 살짝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매우 맛있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딸기도 달아요? 저 딸기도 되게 퀄리티 좋은 것 같고 달아. 맛있어. 혜연이 어땠어? 맛있었어요. 두 번째 디저트로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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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중국에 와서 상무를 먹었다. 진짜. 와 근데 김이 엄청 많아요. 이래서 빨대가 있구나. 아 근데 이거 안 젓가락. 아까 지우가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와 저거 봐봐요. 만두에 빨대를 꽂아서 육수를 막 빨아먹어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방금 사왔습니다. 맞아요. 완전 찰랑찰랑 뭔가 탱글탱글해요. 넷! 오 됐다. 언니! 뜨거워? 조심해. 왜? 고기 육수 맛 나요. 아 약간 생선 육수 맛 나나? 어묵 국물. 아 맞아. 바우츠. 바우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맞는데? 어? 어? 나 이거 언니 될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야채가 없어요. 맞아. 아 그렇네. 릴리안이도 먹을 수 있겠다. 나 한번 먹어볼래. 그래 릴리안이도 해요. 먹어봐요. 채소가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요? 맛있어 보여서 먹는 거예요. 거짓! 괜찮아요? 안 뜨거워요? 괜찮죠? 아 언니 스타일이에요. 우와 맛있어. 감사합니다. 맛있다. 누나 나 만두 통째로 먹었어. 아, 그러니까 박수. 만두 먹기 성공. 이거 먹어볼래요? 다 먹었어? 네. 나 진짜 먹어볼래. 맛있어. 나 이거 말고 이거 먹어볼래. 우리 먹어봐요.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만두 먹방. 성공! 이것도 성공! 와 맛있다! 만두 맛집! 와 여기 어디? 화이탄! 화이탄! 저희 지금 화이탄에 왔어요! 와. 여기 빌딩은 또 아주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유럽분들이 만드신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유럽 스타일의 건물이에요. 오 예뻐요. 너의 얼굴 톤이랑 진짜 잘 맞나 봐. 아 근데 너 진짜 모델 같아! 야 너 진짜 모델 같아! 스트릿!
순서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저 여기 뾰루지 나가지고 만지시면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 저 뾰루지 난다니까요. 뾰루지 났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거 보세요. 똥방 맹주. 나는 언니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봤다고 하죠. 맞아. 동방명주. 초등학생 때 봤나? 되게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언니? 그러니까 동방명주라는 그 말이 이제 동방신기 선배님이랑 좀 비슷해서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동방신기 선배님이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동방명주를 외웠던 것 같아. 그렇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진짜 사람 많아요 여기도. 아까 그 예원 이랑 이 동방명주 보러 오면은 상하이의 명소를 다 와본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우와 여기 무슨 미래도시 같아요 여러분. 우와 나 짱구는 못 말려 보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있으면 유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있으면 눈이 부십니다. 나는 화면에 보이지 않아. 유나가 눈을 잘 못 떠요. 맞아요. 제가 저도 햇빛이 되게 약한 편인데 유나가 아주 취약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햇빛이 오네. 이렇게? 근데 진짜 누가 약간 어떤 사람에게 미래의 도시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걸 그릴 것 같아. 진짜 그 건물 모형들이 맞아 되게 특이해. 네, 진짜 특이하고 예쁘고 맞아. 나와? 어때? 어 나. 아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어때? 진짜 너무 예뻐. 지우 열심히 사진 찍는 거 제가 방해했더니 찍혔어요. 이렇게 제가 풍경 찍는데요. 태연 언니가 나왔어요. 대단하죠? 너 가만히 있어봐. 너 고개 움직이지 마. 오, 잘 찍었다. 이거죠? 잘 찍었네. 잘 찍었네. 이쁘다, 오해원 언니 이쁘다. 자, 그럼 나 이거 자, 너 여기 찍어줄게. 이리 와봐. 그래? 나 사진 찍어줘. 나도 멋있게. 자. 여. 그치. 야, 작품이야, 작품! 야,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이렇게. 관광 명소 이렇게 동방 명주까지 보고 동방명주 예쁜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딱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와, 날씨 너무 좋아. 정말 아니에요 춥지도 않고. 날씨가 맞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아. 맞아. 정말 날씨도 좋고 예쁜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고 사랑하는 엔소만 보다 맞아요.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최고의 좋아. 날이에요. 뿌듯한 하루예요 정말. 엔소는 덕분에 상하이에 와서 너무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최고예요. 재밌게 놀다 가요 진짜. 맞아요. 하루를 진짜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저희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미스였습니다. 안녕.